네, 안녕하세요. 추석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고기는 어떤 와인이랑 어울릴까요?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각종 고기류인데요. 갈비찜도 있고 고기 산적 뭐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음식 자체가 좀 더 묵직한 갈비이다 보니 와인 자체도 좀 묵직한 레드와인인데요. 와인이 너무 가벼우면은 그 고기의 진한 육향에 좀 묻혀서 그 향들을 좀 느낄 수가 없거든요.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레드와인이 좋을 것 같아요. 샤토드, 메니시, 그르나슈, 시라 여러 가지 좀 블렌딩된 와인이에요. 추석에 송편을 와인이랑 먹어도 괜찮을까요? 아무래도 송편이 좀 가벼운 음식이다 보니 좀 가벼운 스파클링 와인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송편을 먹다 보면 좀 입안이 뻑뻑해질 수 있는데 산미가 있고 입안을 좀 씻어줄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름은 애플주떼라는 기포가 있는 스파클링 와인인데요. 송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추석 음식 한 가지랑 와인을 페어링 해주세요. 추석하면 가장 떠올리는 음식이 여러 가지 전 종류가 있는데요. 고추전이랑 감자전. 일단 전 같은 경우 은진 음식이랑 산미가 좋은 가벼운 화이트 와인이 좋을 것 같아요. 트랑캄이라고 하는 와인인데요. 이 와인은 프랑스 와인인데 품종은 100% 쇼비뇽 블랑이라는 품종을 사용하고 있어요. 산뜻한 과실향이 되게 풍부하게 올라오고요. 살짝 그 풀내음 비슷하게 나가지고 전들이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추석에 선물하기 좋은 와인 몇 가지만 추천해주세요. 샴페인 중에 앙드레 클로에라고 있거든요.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와인인데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와요. 클라우디베이라고 대중적인 쇼비뇽 블랑 와인인데 조금 더 과실량이 더 진하고 그것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어서 편하게 즐기기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모여서 전 같은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가벼운 화이트를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.